호놀룰루 중심가에는 옛 하와이 왕국의 유물과 흔적이 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1810년 섬마다 다른 왕조를 통일해 처음 단일 왕조를 세운 카메하메하 왕 1세의 동상이다. 서기 600년경 마르퀴세스 제도에서 이주해온 폴리네시아인이 하와이에 정착하면서 하와이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1781년 카메하메하 왕이 하와이의 유력한 추장이 되면서 각 섬들을 정복해 나갔고 이듬해 긴 역사 끝에 비로소 단일 국가를 이룬 것이다. 1778년 영국 선장 제임스 쿡에 의해 외부에 처음 존재가 알려진 이래 서구 열강의 귀속권 분쟁에 휘말린 하와이. 19세기 후반 제당업이 번성하면서 아시아인을 포함한 외국 이민이 증가했다. 이때 한인 이주의 역사도 시작됐다. 카메하메하 왕 동상의 맞은편에는 이올라니 궁전이 있다. 미국 영토에 있는 유일한 왕궁으로 1882년 칼라카우아 왕이 서구의 대도시를 돌아본 후 인상적인 건물들을 본다 건설한 것이라 한다. 하지만 왕조의 영광은 길지 않았다. 1897년 미국과의 합병조약에 이어 1959년 하와이는 미국의 50번째 주가 된다.